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인포이링의 드포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 챔피언 숀 클라리다의 코치 맷 젠슨이 인스타그램에 숀 클라리다의 사전신사 직전의 모습을 업로드하였습니다. 157cm의 숀 클라리다는 2-1-2 바디빌딩 한계 체중 96kg보다 13kg이나 덜 나가는 선수인데요. 작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근육의 볼륨감과 로니 콜먼을 연상케 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근육의 질감이 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숀 클라리다의 코치 맷 젠슨은 사진 업로드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들이 숀 클라리다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사진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화질 사진 속의 숀 클라리다의 모습은 사실상 약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212 체급보다 13kg이나 모자란 체중으로 이미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숀 클라리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 체중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 올림피아에서도 사이즈가 증량된 모습으로 비슷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숀 클라리다의 대항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선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3명의 선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올 한해 가장 큰 수확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시즌을 보냈던 아킴 윌리엄스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기 전 아킴 윌리엄스의 최고 올림피아 순위는 9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올림피아에는 피리스도 빅라미도 숀 로든도 없었던 올림피아였습니다. 하지만 피리스와 빅라미가 참가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를 기록한 것은 아킴 윌리엄스에게 단순히 3단계 순위가 올라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랜 기간 해외 바디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아킴 윌리엄스는 꽤나 오래전부터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무거운 체중과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지만 항상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라 1위를 차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였습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에 열렸던 시카고 프로에서의 아킴 윌리엄스의 컨디셔닝은 그의 베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물론 후면 포즈에서 그가 가진 타고난 등 근육의 모양으로 인한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 그 이상의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아킴 윌리엄스의 다이어트가 100% 준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후면부에서의 다이어트 강도 또한 전체적으로 나아진 아킴 윌리엄스의 모습이지만 타고난 등 근육의 모양이 내년 시즌에는 과연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아킴 윌리엄스는 탑5는 물론 탑3의 자리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피아에서 7위와 8위를 각각 기록한 이안 벨리어와 헌터 라브라다 역시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열렸던 템파 프로에서 두 선수의 첫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프로 데뷔전이었던 헌터 라브라다는 베테랑 이안 벨리어를 잡아냅니다. 당시에 이안 벨리어의 베스트 컨디셔닝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영상을 보고 두 선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로 20대인 이 두 명의 백인 바디빌더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가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단한 점은 젊은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무대 체중은 이미 11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고중량 프리웨이트 훈련을 즐겨하는 이안 벨리어의 전체적인 근육의 매스감과 근육의 강도는 헌터 라브라다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약점으로 혹평을 받아왔던 가슴 근육의 볼륨감 역시 많이 수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히 약점을 보이고 있는 헌터 라브라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이 부족합니다. 후면 포즈에서 이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선수 모두 현대 바디빌딩에서 요구하는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를 충분히 뽑아낸 듯한 모습입니다. 두 선수 모두 등 근육이 약점이었던 선수인데 이안 벨리어는 본인이 가진 숙제를 모두 해결한 듯한 모습으로 등 근육의 두께감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으로 이 라이벌 구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12 바디빌더 숀 클라리다의 고화질 사진 리뷰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올림피아 맨즈 오픈 바디빌더 3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디빌딩 매니아 분들을 위한 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